여러분, 제가 메이크업 영상 안 찍은 지 진짜 오래됐죠. 요즘 댓글들 보니까 제 최근 메이크업 많이 궁금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번 봄 동안에 정말 잘 쓴 제품들로 제가 요즘에 정말 자주 하는 요 클린걸스트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되게 데일리스럽기는 한데 화려한 포인트들이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 눈썹부터 바꿔야 돼서 요거 엔트로피 제품 샀거든요. 이렇게 설명서가 엄청 길게 있어요. 요즘 메이크업할 때 눈썹을 항상 결을 세우는데 이거 하기 귀찮아가지고 셀프로 펌을 하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오늘 사용을 해볼게요. 망하는 거 아니야? 6분 정도 지나서 이거를 이렇게 닦아주고 여기서 똑같이 이젤을 발라주는 거예요. 다 씻어냈더니 눈썹이 이렇게 그냥 스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면은 더 정돈된 느낌으로 인상이 조금 더 세련되진 느낌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메이크업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패드를 쓰겠습니다. 이거는 닥터자라티 패드고 제가 요즘에 되게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찢어서 이렇게 눈썹 처음 한 건데 이 정도면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막 붉어진 것도 없고 제 눈썹 쪽 피부는 약해서 걱정했는데 양호하네요. 여러분 요즘 날씨를 겨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완전 더워요. 막 땀나고 하니까 우리 답답한 거 질색이잖아요. 옷차림도 이렇게 가벼워지는데 스킨케어는 가벼워지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연예인 광을 만들 수 있는 스킵케어 꿀템을 보여드릴 거예요. 특히나 저 같은 우리 귀차니스트 분들은 오늘 완전 집중력 필요합니다. 바로 요 제품. 제가 귀찮을 때마다 매번 쓰는 제품인데 한 번만 발라봐도 관리받은 것처럼 연예인 피부 그 쫀광이 바로 올라오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한 번 발랐는데 그렇게 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진짜 한 번만 끝까지 들어봐주세요. 제가 오늘 좀 할 말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국내 최초로 더블 비건 인증을 받은 딕셔니스트의 라이블리 단델리프 크레마 앰플이에요. 이게 뭔데 그렇게 좋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길 걷다가 보는 노란색 민들레 되게 익숙하죠. 이 꽃이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아주아주 풍부해서 피부 보습이랑 진정에 그렇게 효과적이래요. 근데 그 서양 민들레 잎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따서 100시간 동안 저온 추출한 게 이게 메인 원료인데 수분층이랑 크림층이 나눠져 있어요. 이 노란 부분이 제가 방금 말한 수분 앰플층이고 이 크림은 피부 장벽하면 아주 핫한 키워드인데 스쿠알란. 근데 또 무려 식물성 스쿠알란을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섞어서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하루 다 가기 전에 원래 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한 번만 바르면 이렇게 앰플이랑 크림을 한 번에 쓸 수가 있으니까 추가로 크림을 사용을 안 해도 돼서 굉장히 편하고 저는 밤에 패드 쓰고 나서 이거 앰플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자고 일어나도 건조함 없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렇게 앰플 한 단계만 바른 건데 안 바른 쪽이랑 비교했을 때 쫀광이 올라오는 게 확실히 되게 다르죠. 여기에 메이크업을 해서 제가 또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메포 파우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파데인데 그 요즘 요 스파츌라가 메이크업 그렇게 핫템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구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 익숙치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앰플 바른 쪽에 이렇게 피부 올려주고 앰플 안 바른 쪽은 메이크업 이거 바르기 전에도 이렇게 벌써 되게 푸석푸석하게 발리거든요. 지금 앰플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인데 피부 표현에서 차이가 확실히 다르죠. 심지어 여긴 지금 뾰루지도 있는데 여기는 모공 부각도 훨씬 더 많이 되고 탄력도 없어 보이고 되게 푸석푸석하게 표현이 된 반면 이쪽은 좀 더 탱탱하고 쫀쫀하게 피부 표현이 올라왔어요. 이쪽은 앰플 바르고 다시 피부 표현을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도 이렇게 앰플 하나만 바른 건데 무슨 팩 끝난 것처럼 완전 촘촘하고 쫀쫀한 이 탄력 있는 광들 보이시나요? 여기서 메이크업 해도요, 메이크업 밀리는 거 하나도 없고 얘처럼 당연히 메이크업 들뜨는 거 없이 되게 잘 먹는데 저처럼 지금 딱 한 번만 사용을 해도요 잃어버린 수분광을 바로 찾을 수가 있는 엄청 똑똑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앰플 바르고 피부 표현 올리니까 똑같이 탄력 쫀쫀하게 올라오는 피부가 연출이 됐죠. 근데 여러분 이게 딱 하루면 된다는 게 안 믿기잖아요 사실.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용으로 구매하셔가지고 먼저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렇게 디테일 챙겨서 나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블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니까 비건 입문용으로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을 들어갈게요. 오늘은 좀 클린걸 반짝반짝하고 리프팅된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깔끔하게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펌해준 이 눈썹을 또 결을 한 번 더 세게 이 브로우 펌을 해주고 눈썹을 올리니까 너무 잘 올라가요. 원래는 이 픽서로만 고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손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저는 눈썹 털은 이쪽이 더 많은가 봐요. 여기는 뭔가 되게 비어 보이네. 이렇게 눈썹을 세워놓고 하면은 결 따라 그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또렷하게 자리가 잡는 게 아니라 진짜 빈 부분만 채워주는 느낌이라 훨씬 더 자연스럽게 눈썹이 연출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완전 지금 자연스럽게 눈썹이 만들어졌고 제가 이거 브로우 펌하기 전에는 이렇게 에뛰드 픽서로 한 번씩 고정을 해줬었는데 했던 대로 마무리만 해줄게요. 이거 바르고 나서 손으로 이렇게 살짝 지그시 눌러주면 이렇게 붙어요, 피부에. 근데 뭐 눈썹무가 탄탄해서 한 번에 안 붙으면 한 번 붙이고 말렸다가 다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리프팅 완전 제대로 됐는데요. 지금 처음이라 좀 어색하기는 한데 적응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요즘 팁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잔머리 펌을 했어요. 요닝 와가지고 한 달 아직 안 되긴 했는데 얘네들도 살짝 이렇게 이 픽서로 고정을 시켜주면은 머리 묶었을 때 예쁘더라고요, 잔머리 표현이. 이건 젤로 해도 좋은데 요 눈썹 픽서가 아무래도 고정력이 좀 좋다 보니까 메이크업할 때 같이 잔머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저는 잔머리 펌은 좀 추천을 하고 싶긴 한데 저처럼 모발 두꺼우신 분들한테는 비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서 관리할 거 아니면 모발이 워낙에 두꺼우니까 잔머리가 뻗치듯이 나더라고요. 제가 메이크업 안 올린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맞나요? 아무튼 한 달 좀 넘게 계속 쓰고 있는 이 블러셔. 이 클린걸 메이크업 할 때 크림치크가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애나더 스토리 제품인데 이거 색상은 에브리싱 핑크라고 돼 있긴 하거든요. 일단 이거 이 스펀지로 그대로 바를게요. 이게 그 같이 있는 호스 중에서는 그나마 핑크빛이긴 한데 바르면 코랄빛이 훨씬 더 강해요. 제가 써본 크림치크 중에서는 제일 이제 매트한 편인데 그 매트하다 보니까 픽싱이 너무 잘 돼서 그냥 손으로 문대기보다는 파운데이션 사용했던 이런 퍼프로 섞어서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크림치크 치고는 지속력이 좋은 편이다. 제가 남은 양으로 여기 턱 밑에도 살짝 제가 요즘 좀 자주 하는 건데 여기 살짝 좀 해줄게. 그리고 여기 이마 중간. 그리고 이 상태에서 쉐딩을 바로 할게요. 이거 쉐딩도 중요한데 제가 조금 특히나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이 중간 정도의 음영으로 코 밑에 이렇게 음영진 부분을 연골 튀어나온 것처럼 살짝 먼저 표현을 해줘요. 이거를 여기 이 위에다가도 아주 얇게 이렇게 한번 끊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코를 쉐입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코하고 입술 아래도 살짝 해주고 제가 원래 얼굴 쉐딩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클린건 메이크업은 이 광대 밑에 쉐딩을 좀 많이 중요시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V자로 이렇게 해야 이렇게 조금 올라간 리프팅 효과가 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섀도우는 이거 클리오 제품을 한 3주 정도 진짜 잘 썼어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컬러는 이거랑 이거. 얘네로 그냥 되게 고소한 음영만 만들어주고
어두운 컬러랑 얘를 살짝 섞어가지고 뒤에 음영만 살짝, 그리고 아래 언더랑 대신 좀 올라가는 느낌? 앞머리도 이렇게. 그리고 언더를 이제 남은 걸로 계속 쓱싹쓱싹. 그리고 요거 쓴 걸로 앵큐스 음영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엄청 밝은 요 샛노란색이랑 화이트를 섞어가지고 눈 중간을 좀 밝혀줍니다. 눈꺼풀 쪽을. 이런 느낌으로.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여기 민트 펄 쓰는 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완전 조금 콕. 얘도 완전 조금 콕. 오늘 속눈썹 붙일 건데 요즘에 제 속눈썹 예쁘다고 주신 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오늘 붙일 속눈썹은 먼저 뷰러 찍고 마스카라부터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속눈썹이라 이거 페리페라 제일 깔끔한 게 발리는 걸로 이왕이면 섬유 없는 걸로 그냥 깔끔하게 올려주는 게 베스트예요. 언더는 두 번, 세 번 말리고 덧바르면서 좀 진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SNS에서 완전 대란템이잖아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안 믿었었는데 써보니까 너무 편하고 괜찮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러운데 화려해. 저는 속눈썹이 좀 짧은 편이라 9mm랑 10mm를 섞어 쓰는데 9mm는 앞뒤만 하고 10mm를 이제 가운데에 세울 거예요. 저는 이거 듀오풀 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블랙도 써봤는데 화이트가 그냥 말랐을 때 완전 투명해서 더 나은 것 같아요. 판에다가 글루를 짜주고 이렇게 한 쪽을 빼서 끝에다가 묻힌 다음에 이렇게 눈썹에 비비적비비적 거리다가 얹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채울 거예요. 펜은 이제 9mm 작은 걸로 상태에서 눈 앞머리에 아이라인 살짝 그려주고 저는 점막은 안 그릴게요. 이 눈꼬리 쪽을 제가 겨울부터 진짜 잘 쓰고 있는 하이라이터인데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이고 이거 광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걸로 일단 아까 우리 코끝에 거기를 이렇게 코가 바로 오똑하게 생깁니다. 눈 사이에 콧대 있죠? 여기 이렇게 이건 이렇게 손으로만 살짝 그려줘도 되는 거고 눈 앞머리 여기 애교살 아까 음영 넣었던 거에 위에 가운데부터 조금만 최근 영상에 립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근데 요즘에 항상 이것만 써요. 힌스 하모니어스 보기에는 그냥 글로스해 보였는데 바르면 입술도 진짜 편안하고 물먹은 틴트처럼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근데 가장 좋았던 거는 각질 부각이 계속 안 일어나서 이렇게 입술 전체 바른 다음에 살짝 오버립으로 위에 인중까지 살짝 해줘야 돼요. 그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오, 피부에 광이 확실히 많이 나서 오늘 메이크업 컨셉이랑 피부 표현도 완전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요즘에 잔머리 스타일링하는 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막 이것저것으로 스타일링을 해보기는 하는데 제가 원래 이런 헤어 소품들을 많이 써보질 않아가지고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엣지를 살짝 내기 위해서 이 잔머리들을 고데기는 따로 안 하고 웨트 왁스 같은 걸로 가닥가닥 이렇게 좀 만들어줬는데 사실 이게 그냥 이미지상으로는 되게 예쁜데 밖에 나가면 아 막 떡진 것 같고 그냥 그래요. 메이크업 들고 올 때까지 숨 참는다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금방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